오늘 아침에 그 교통사고가 벌써 저희 관내에 두 건이 떨어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교통사고 나겠어. 야, 차가 전복된데 사람이 없다. 네, 그런가 봐요. 김좌진 장군묘 쪽 아시죠? 그쪽은 그쪽 못 가보고. 안 가보셨어요? 네. 그쪽이 오르락 내리락 경사도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할 거예요. 이미 다른 파출소에서도 나갔습니다. 네, 순찰차가 출동을 해서 지금 확인은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빨리 사람 찾아야지.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있었으면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인가? 밑에 깔렸나? 야, 이거 큰일 났네. 저도 정확한 건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와서 너무 예쁘긴 한데 이 사건 사고를 또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네. 눈 오면 이제 눈에 대한 사건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많이 오기는 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갑자기? 원래 이렇게 많이 옵니까? 이렇게 온 적은 별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와, 지금 저희 승마가 오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차인가? 주인님, 그 혹시 그 피터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 예? 아니, 그 분 자리 없었다고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이미 다른 승마가 조치를 다 했네요. 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트럭 차량. 아, 예. 예, 트럭 차량이 전복이 됐었는데 저희가 출동했는데 차만 그렇게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예. 계속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회해보고 연락해보니까 근처에 자신의 다른 차를 잠깐 가지러 갔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어디 다친 곳도 없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 지금 사고 현장은 다 처리가 돼서 끝난 상황이라서. 와, 진짜 깔끔하게 처리하셨네. 왜냐면 이게 다른 차량이랑 같이 사고가 아니라 혼자 단독 사고고 가드레일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안 났던 상황이라. 오. 이제는 이쪽으로 한번 확인했으니까 파출소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